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자려다가 와 빡쳐가지고 이또 캤어요. 여기 보면은 기사가 떴습니다. 주요 동물보호단체 후원자 이탈 현황이라고. 요즘에 그 박수열 사건 이후로 동물보호단체 그 후원자들이 이탈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후원금이 지금 모집이 안 된답니다. 걔 지금 막 방송에서 엄청 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고 막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 봐도 많이 나와요. 그 지금 얼마나 줄었냐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잘안 보이죠? 읽어줄게요. 요 A단체는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신규 회원이 400명, 탈퇴자가 134명이었대요. 근데 올해는 신규가 161명, 탈퇴자가 274명이래요. 올해도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년에 신규 회원이 400명씩 늘었는데, 올해는 161명밖에 안 늘었다 이거예요. 그 옛날에는 탈퇴가 134명이었는데, 올해는 274명 탈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해보면, 이 100명 줄었어요, 100명. 다른 해에는 200명씩 계속 더 했는데, 이번에 여기 이제 100명 줄었다는 거예요. 그 B단체는, 이제 2018년도에, 신규 가입자가 171명, 탈퇴자가 14명, 171명이 들어오고 14명이 탈퇴했는데, 올해는 2019년, 153명이 들어오고 106명이 탈퇴돼요. 그럼 탈퇴인 겁니까? 아니, 탈퇴인 거냐고, 이게. 오히려 신규 회원이 더 들어온 거잖아, 올해. 올해 탈퇴인 게 아니고, 기존 회원보다 신규 회원이 153명이 들어왔는데, 106명이 탈퇴했으니까, 오히려 한 30명이 더 들어온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고, 예년보다 줄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던 게, 강아지 공장 연 3회 5회 출산이라는 평생 3회 5회밖에 못하는데, 그런, 그 가짜뉴스로 언론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후원금이 이렇게 상승하던 게, 소폭 상승했다는 거예요. 소폭 상승. 자기들 낸 기사를 그대로 따르면, 소폭 상승인 거잖아요. 그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신규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 엄청 많아요. 그 C단체 볼게요. C단체는 2018년도에 189명이 들어왔대요. 탈퇴는 12명. 근데 올해는 134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엄청나게 가입 많은 거죠. 134명이 신규 가입했으면. 2019년도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개월도 채안 지났는데, 두달 조금 지났는데, 벌써 신규가 134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탈퇴가 139명이에요. 5명 더 많아요. 그럼 올해 3개월 동안 5명밖에 탈퇴를 안한 거예요. 기존에 회원이 4천명, 5천명 있고, 1년에 후원금이 20억, 40억이 오는데, 거기서 5명 탈퇴한 거라고요. 그런데 무슨, 후원금이 뭐 30%가 줄었니, 몇 프로가 줄었니, 그러면서 테레비에 광고하고 네이버에 광고 때려주고 후원금 못 갖다줘서 환장한 것처럼 언론에서 그러하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규 가입자가 더 많아요. 탈퇴하는 사람이 더 늘어서 그렇지. 근데 신규 가입자가 원체 많으니까 탈퇴해도 표도 안 난다고요. 이보세요. C단체는 더하기 빼기 하면 올해 탈퇴 5명밖에 안 했어요. 기존에 회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5명밖에 탈퇴 안 했고, 3개월 동안 올해. B단체는 오히려 늘었어요. 신규 회원하고 탈퇴 회원 해보면 한 20명 늘었어요, 오히려. B단체는 올해 줄은 게 아니고 20명 늘었어요. 계속 이렇게 확 올라오다가 가짜뉴스로 이제 소폭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A단체는 좀 이게 많이 줄었어요. 신규가 161명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게 274명이니까 100명 줄었어요. 그런데 큰 단체들은 4,000명, 5,000명이 넘잖아요. 회원이. 거기서 100명 줄은 거예요. 100명. 10%도 안 줄었어요. 10%도. 아, 10%가 뭐고, 이게. 4,000명, 5,000명, 100명이면 다른 데는 다 늘었고요. 뭐야 이게? 5명 줄은 데 있고, 20명 늘은 데 있고. 아니네, 한 50명 늘었네. 50명 늘은 데가 있고, 벌써. 5명 줄은 데가 있고, 100명 줄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숫자도 모릅니까? 근데 이거 자료를 누가 줬느냐? 동물보호단체가 준 거예요. 각 동물보호단체라고 적혀있어요, 자료를. 아, 저거가 줄었다고 준 자료에 보니까, 줄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큰 사건이 연일 터지는데, 연일 터지는 게 지금부터 터진 게 10년 전부터 계속 터지고 있어요, 사건이. 테레비에 나온 것도 엄청나게 많고, 안 나온 것도, 보도 안 된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법 처리받은 게. 그런데 이번에 박소유도 터지고, 그 미성년자 특수 강도 강간의 대표 그 새끼도 터졌잖아요. 근데 그 새끼도 불구속되고, 이 박소현이도 아직 구속도 안 됐어요. 대표 자리도 유지하고 있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조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보호단체에서, 아이고, 우리가 후원금 줄었습니다 하고 자료 줘가지고, 테레비에서 후원금 줄어서 큰일 났다. 네이버에서 후원금 줄어서 큰일 났다. 모금 좀 많이 해줘라. 이렇게 광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나서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나서 조사를 해야죠, 당연히. 횡령이 떴는데, 횡령이 한두 번뜬게 아니고, 지금, 이번 달만도 횡령이 뜬게 지금 큰 사건 두개 떴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건도 많이 있을 건데. 횡령이 10년 전부터 계속 뜨고 있어요, 뉴스에. 사법 처리 받고, 뉴스 안 놓은 것도 많고. 아니, 강아지 공장 연3회 5회 거짓말 해갖고 이렇게 돈 벌다가, 문재인 토리 사건 때문에 이렇게 돈 벌다가, 수직 상승하다가, 소폭 상승하니까 난리치고, 구속될 사람은 구속도 안 되고 대표 자리 유지하고 있고, 이건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죠.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그게 어떤 말까지 나오는지 알아요? 정치 커넥션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수사를 못하고 있냐? 왜한 놈, 그 놈도 불구속 수사하고, 이 9,800만 원 땡가 먹기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횡령거리 나왔는데, 그거는 조사도 안 해요, 또. 참. 아,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자료 준게 보호단체가 준 건데 줄지도 않았네요. 자기들이 줄을 그대로 해도. 아, 앞전에도 구정 때 동물보호단체가 준 자료 가지고 유기견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그것도 가짜더만. 자기들이 준 자료를 봐도 말도 안 되는 가짜더만. 1년 내내 지금 매년 유기견 10만 마리가 발생한다는데 자기들이 준 자료로 구정이 나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다는데, 그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그게 매일 그렇게 발생을 해도, 매일 구정이고, 매일 그렇게 1년 365일 발생을 해도, 5만 마리밖에 안 돼요. 10만 마리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주 원인이 다 품종견이라 그러는데, 거기 다 고양이가 대부분이었고, 길고양이가. 길고양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발바리들, 돌아다니는 들깨들, 풀어놓고 키우는 발바리들, 그런 것까지 집계를 다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1년이 다 구정이래도, 5만 마리밖에 안 된다고요. 개가 몽탕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구정이래도, 5만 마리. 1년 내내 구정입니까? 1년 내내 구정이라도 5만 마리인데, 어떻게 이게 10만 마리가 돼요? 그리고 그만큼 횡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 조작한 만큼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원인도 품종견이 아니잖아요. 발바리가 80% 90%잖아요. 발바리 믹스견이. 그럼 진짜로 발바리 믹스견들이 길에 돌아다닙니까? 장날 사오고 키우던 거 가지고 번식한 걸로 유기견이 다 하잖아요. 새로 생긴 것처럼. 그 횡령을 조사해야 될거 아닙니까? 유기견 문제 바로 해결되죠. 근데 왜 해결할 수 있는 유기견 문제를 정치인들은 해결을 안 하냐고요.
해결을 안 하고 품종견 때문이다 말을 돌리냐고. 그리고 그 동물보호단체 지원금, 후원금 그 왜 조사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치 커넥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구속도 안 시키고. 강릉에 말티즈 던져버렸잖아, 3개월짜리. 그 바로 처리가 됐잖아, 신속하게. 처벌받고. 더 큰 사건인데, 어떻게 박소연이는 구속이 안 됩니까? 이전에도 그랬죠. 처음이 아니죠. 박소연이가 옛날도 노펌 사서 5년 동안 재판했죠. 비싼 노펌 사서. 그 로펌비도 후원금으로 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시간 끌고. 이번에 또 그럴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집행유예 받고 횡령, 그때도 횡령, 그때도 불법 안락사. 70마리 불법으로 죽여가지고 대학교에 기증했죠. 진짜 기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독점 사업입니까? 동물 실험 못하게 해놓고 자기가 안락사해가지고 기증하면 독점 사업 하냐고요, 그냥고요, 그게. 독점 사업이지, 그게. 무슨 동물 보호한다고, 어? 안락사 금지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래 되면. 그 자가 진료 금지를 시켜가지고 걔가 다쳐도 진료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정작 박소연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평도 훈련하는 날, 강아지 내장 좀 튀어나왔다고 병원에 밀어놓고 병원 가면 살 걸 갖다가 비닐도, 파란 비닐도 덮어져 있더만. 그대로 감고 가면 살죠. 내장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밀어놓고 집으면 되죠. 어려운 스테플러 있잖아요. 그걸 한번 탕탕 집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자가진료 금지시켜놓고는 자기는 정작 그 3개월, 2개월밖에 안 된 강아지한테 술매해가지고 주둥이 자꾸 숨 못 쉬게 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전력이 카페에 그대로 다 마고라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범죄 사건 내용하고 처벌 기록이.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 조사도 안 해보고 토리 유기견 입양 취소를 했습니까? 한정희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박소연 사건 때. 뭐 조사하면 나온다고요?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냥 그 말을 끝입니까? 동물복지에 앞장선다는 한정희 의원님, 동물권 주장하는 한정희 의원님, 그 말로 끝이에요. 근데 정작 압수수색은 언제 했습니까? 시간 줄 대로 다 주고 아직도 대표 자리 유지하고 있죠. 내부 고발자는 오히려 잘려버리고.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빨리 촉구하고 해야죠.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래놓고는 뭐 품종견 문제라고요. 농장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준 자료대로 기사를 토대로 그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엉터리 아니에요. 지금도 또 광고 계속 하잖아요. 후원 좀 해주라고. 걔들이 지금 유기견들이 후원 줄어가지고 케어 사건 때문에 큰일 났다고. 계산해보니까 또 아니잖아요. 자료도 자기들이 준 자료인데 계산하니까 안 맞잖아요. 아니, 더하기 빼기 안 됩니까? 국민들이 더하기 빼기 안 되는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유기견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소에서 횡령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드러나고 10년 넘게 횡령에 헤쳐먹고 있는데 장날 발발이 사가지고 유기견이라고 품종견이라고 발발해가지고 그렇게 헤쳐먹고 있는데 그 유기견에다가 숫자 적고 칩 박으세요, 칩을. 올해 발생한 건지 내년에 발생한 건지 연도까지 해서 찍으라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가 왜 천만 애견이를 갖다가 칩을 박으라고 그래요? 왜 천만 애견이 칩을 박으라고 하냐고요? 유기견 관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가. 그럼 유기견 문제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요. 동물권 동물권 하는데 정치인들 정신 차리세요. 동물보호단체가 애견인입니까?
천만 애견 대변하는 거냐고요, 동물보호단체가. 천만 애견인은 애견인이에요. 애견 공원, 강아지 공원 하나 지정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안 해주잖아요. 동물권 주장하면서도. 강아지 공원 하나 주장을, 그거를 갖다가 하나 지정을 못 해줘요. 각 시마다 놀고 있는 공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동물권, 동물권 하면서 유기견, 유기견만 떠들고. 그 유기견만 떠든 이유가 뭔데요, 도대체?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돈이 걸려있잖아요. 큰 사업이 걸려있고. 후원금, 국가 지원금, 그 다음 큰 사업이 걸려있죠, 또. 동물복지프로 만들고, 티급의 사업 만들어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국책 사업이잖아요. 애견인들이 언제까지나 그래,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줄 압니까? 동물의료보험도 문제 많죠, 지금. 동물의료보험도 그, 정확하게 가격 공개를 하세요. 엉터리로 하지 말고, 백신 값 얼마?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마진이 없다. 장난합니까? 아, 1분도 안 걸리는데 주사 놓는데, 10배, 20배 마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마진이 없고, 그걸, 국민들 그, 의료보험비로 수의사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 말은 심상정 의원이 했죠. 대선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니, 장난합니까, 지금? 아, 그, 애견인들도, 아니, 바보입니까? 동물보호단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준도 없는 입막에 목줄해가지고, 기준도 정하기 전부터 플래카드로 벌금만 자꾸 올리면서 붙이는데, 언제까지 TV 동물농장만 보고, 동물보호단체가 애견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개 뭐 키우게만 만들고 있구만. 한 집에 다섯 마리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키우는 개는 어떻게 해요?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한민국 애견인들, 대한민국 일반 시민들, 생각 없어요. 더하기 빼기 뭐네요. 참 한심하다고요. 세금이 어디로 줄줄줄줄 새는지도 모르고, 테레비 가짜 뉴스만 믿고 더하기 빼기도 뭐네요. 제 유튜브 보시면 다 더하기 빼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돈 버는 거는 대기업 위주로 가죠, 전부 다. 정치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예? 보좌관들 참잘 두셨습니다. 엉터리 자료 주면 그대로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커넥션이 있길래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정치인들 참 한심한데, 국민들도 개돼지니까 그냥 듣고 있겠죠. 언제까지 개돼지로 살 겁니까? 애견인을 위한 복지 하나 없고, 애견들 위한 복지 하나 없고, 개못 키우게 하는, 개 혐오스럽게 하는 그런 기사들만 내고, 유기견, 가짜 유기견 기사만 내고, 후원금만 자꾸 주라고 하고, 언제까지 속을 거냐고요? 아직 박소영 구속도 안 됐습니다. 대표 자리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 국가입니까? 근데 왜 유명한 훈련사는 한마디도 못해요? 유명한 수의사 왜 한마디도 못해요? 아, 동물권 주장하는 정치인들 왜 한마디도 못해요? 왜 모른 체 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오히려 두둔하는 사람도 많대요, 보니까.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고,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천만 애견인이, 그 비리 동물보호단체 몇 명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만 애견인하고, 동물보호단체는 틀려요. 애견 복지랑 동물권이 틀리다고요. 애견인 중에 일부가 동물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죠.
세뇌를 당해가지고. 근데 애견들이, 애견인들이 원하는 건 애견 복지예요. 동물권이 아니고. 걔 못 키우게 하는 게 아니고, 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견인들은. 강아지 공원이나 빨리 지정해 주세요. 자꾸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돈 처먹을까, 돈 훔쳐먹을까만 생각하지 말고요. 알겠어요?